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2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 권세진 유우호입니다. 우호씨,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풍족하고 안전한 연휴 보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 기운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따사로운 봄날을 기다리며 2022년 2월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에서는 2022년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문화 교육 부분입니다. 그동안 구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강서구내 공공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예약, 결제하고 프로그램 수강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염창근린공원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방화근린공원에는 천문우주과학관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봉제산에는 숲속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20만 원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하여 교복, 태블릿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생활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는 3월부터 강서구 주민들은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1년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22년 달라진 정책들은 강서 까치뉴스와 강서구청 누리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세진 씨, 강서구청 누리집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요. 원하는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개편되었더라고요. 강서구청 누리집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SNS 소셜 로그인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신청과 물품 시설 예약도 가능하니 강서구청 누리집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임님, 밖에서 급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할 일 있으셨죠? 그럼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당황한 적 많죠. 이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서구는 2월부터 방화근린공원, 양천향교역 7번 출구, 한글어린이공원 3곳에서 스마트 그린 쉼터가 운영됩니다. 스마트 그린 쉼터요? 냉난방 시설은 물론 스마트폰 충전과 무료 와이파이 이용도 가능한 스마트한 공간입니다. UV 공기살균기도 있어 공기 중 바이러스도 차단된다고 하네요. 자주 이용해야겠네요. 그 밖에 강서구가 전하는 다양한 정보 살펴볼까요? 오는 2월 8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인부 1,0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하는 ARS 주차 공유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바닥에 안내 표식이 붙은 곳이면 전화로 등록하고 후불제로 요금을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과 해외약품 전용 수거함 등 다양한 수거함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운영 중이니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강서 까치뉴스는 강서구청 카카오 채널과 네이버 지면 보기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 더보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겨울의 끝자락,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2월 보내세요.